J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마블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너무 좋아해서 피규어를 구매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이게 뭐가 들어있지? I'm Iron Man. 마블 피규어를 산 이유는? 근데 여러분 그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킨더조이 초콜릿 있잖아요, 그 안에 장난감들이 들어있는데 마블 캐릭터들이 들어있는 킨더조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잔다? 너무 세다. 그래서 제가 이 킨더조이로 지금부터 알까기를 한번. 네, 반갑습니다. 알까기. 네, 그 알까기는 아니고 이 킨더 조이를 개봉하는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을 깨러 가 봅시다. 출발. 오, 굉장히 많은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세 개가 들어있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 하나에 세 개씩 들어있으니까 12 곱하기 3 하면은 36개 상자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킨더 조이. 잠깐만, 이거 마벨 아니? 아니, 나 마블 샀는데. 마벨이 아니고 저스티스 리버스. 저스티스 리그도 나쁘진 않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또 뭐야? 여아용은 제가 디즈니를 샀는데 얘네는 디즈니가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디즈니. 일단 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벨이 아니어서 아쉽구만. 자, 이렇게 상자를 열어서 많은 계란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 알까기. 네, 출발. 아, 이렇게 알이 반 쪼개지고. 제가 이거 처음 해보는데. 네, 스푼이 있어요. 이걸로 초콜릿인가, 이거 초콜릿 같은 거 먹는 거겠죠? 여기에 장난감들. 저 이 캐릭터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귀엽네요. 첫 번째 장난감입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요? 자, 아무튼 첫 번째 장난감은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는 캐릭터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아, 귀엽네요. 간식이 들어있어요. 초콜릿인가 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되게 달짝지근한데요? 살찌는 맛.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짝지근한 맛있는 간식이 들어있고 거기다 장난감까지 들어있어요. 네, 이거를 싫어하는 애기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아용 킨더 조이. 따단. 자, 요거는 뒀다가 나중에 먹고 일단 장난감이 저는 장난감을 까야 되는데 또 초콜릿을 까버렸네. 이게 숟가락이 붙어있어요. 요게 붙어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이게 초콜릿일 줄 알았는데 얘가 초콜릿이에요. 깐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먹어야죠. 화이트 초콜릿과 흰색 초콜릿이 동시에. 어우, 달아. 자, 다음 장난감입니다. 여아용이에요. 짜란.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팔찌처럼 찰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할 수 있는 거래요. 자, 그럼 다음 알도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초콜릿 장난감 열어볼까요? 오! 짜란. 얘 뭐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귀여운 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리도 달려 있어가지고 어디다 매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난감 계속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또
똑같은 애 중복입니다. 중복. 네, 똑같은 애 나왔는데 중복인데 귀걸이는 짝을 맞춰야죠. 얘는 네, 여기 보이는 요 끝에 공주님이 나왔어요. 이렇게 꼽아서 따란, 이렇게 치마를 입은 공주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장난감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본격적인 알까기 시작합니다. 아, 중복. 중복이죠? 두 개의 반짝이 별이 생겼습니다. 달 반지, 별 반지. 이렇게, 이렇게. 띠리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 안녕. 안녕. 열어봅시다. 자, 그 다음 거는, 아, 귀여워. 카와이. 네. 야옹. 야옹. 네. 오, 슈퍼맨.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바. 이거 뉴스잖아. 슈퍼맨. 자, 그 다음. 자, 열면 또 슈퍼맨. 아, 중복이 굉장히 많네요. 슈퍼맨 지금 두 명이 나왔는데 누가 더 센가 한번. 얘가 더 세네요. 네. 그 다음. 이게 뭘까요? 조립해서 만드는 공인가 봐요. 이렇게 끼우면은. 자, 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넥스트. 아, 중복이네요. 외롭진 않아서 좋겠구만. 어? 아, 아, 또 똑같아. 아, 따라. 오, Do you wanna,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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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거는 누가 봐도 엘사죠. 어, 우리 아름다운 엘사.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오. 이거 엘사인데 포즈는 되게 조금 손오공인데요? 드래곤볼인데? 아무튼 엘사 안녕.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세 명이죠? 중복은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빠란. 어? 얘는 누구야? 당겨주면 오케이. 수. 띵띵띵띵띵띵띵. 아, 또 중복. 쌍둥이들이네요. 내 쌍둥이. 어, 원더우먼이다. 원더우먼이 나왔습니다. 원더우먼. 딴딴딴. 상당히 귀여운 애벌레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복이야. 네. 자, 여러분, 신데렐라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킨더조이 안으로 들어갔대요. 신데렐라. 12시가 되면 집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12시가 넘었지. 아, 귀여운 고양이가 중복이 또 나왔어. 귀여운 고양이가 두 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중복이 굉장히 많네요. 뭐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딱 여는데, 이건 이 과정은 굉장히 재밌는데 딱 중복이 눈에 보이는 순간, 아, 반갑습니다. 어, 중복이 아닙니다. 중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반지입니다. 따란. 아, 초콜릿이 열려버렸다.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간식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까버렸으니까 먹어야죠. 역시 달아. Sugar, yes please. 중복, 중복, 중중복. 쌍둥이. 중복은 그만 나와라 이제. 아, 중복도 그만 나와. 중복 그만.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이거는 왠지 강아지처럼 보이네요. 강아지인가요? 고양이네요. 아, 귀여워.
버블헤드였어. 이거 움직이는 거. 냐옹. 냐옹. 아. 아. 또 똑같은 아저씨가 나오진 않겠지? 또 똑같은 아저씨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돼요. 다섯 개나 나. 아! 도중복. 반갑습니다. 새로운 거. 자, 이거 열었는데 또 똑같은 아저씨면은 저는 화가 나겠죠? 화가 나. 야, 원더우먼입니다. 얘도 중복. 가죠. 띠리. 따란. 아, 이거 원더우먼 중복. 자, 원더우먼이 많을까요? 아저씨가 더 많을까요? 아. 마지막입니다. 또 원더우먼이 나와서 6명 6명 짝을 맞출 수 있을. 아하, 이 아저씨가 이겼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알입니다. 중복 아닌 걸로 깔끔하게 이쁘게 딱. 어, 중복 아니에요. 빵 하고 얼음을 아이스 브레이커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네, 얼음을 네, 깨는 걸로 하죠. 네, 킨더조이 아이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많이 사서 한꺼번에 개봉하면 중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똑같아. 네. 네, 이렇게 오늘은 킨더조이 초콜릿에 들어있는 장난감들을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초콜릿이 남게 되었는데 이 남은 초콜릿들은 제가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도 좀 충전을 해주고요. 오늘 왜 이렇게 킨더조이를 오픈하는 알까기 영상을 했느냐? 며칠 후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며칠 후 컨텐츠 기대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여러분. 안녕!